살찌는 사람하고 살찌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장내 유익균, 유해균 때문이다. 원래 우리 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기능이 나빠진다, 장의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비만도 그중에 한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내 장 속에 유익균이 우세하느냐, 유해균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비만이냐 아니냐가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내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하는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이 유익균들은 뭐 식이섬유라든지 다당류를 분해해서 우리 몸속에서 단쇠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런 지방산들은 사실 면역물질로도 작용을 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유해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주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잘게 조개서 이거를 에너지로 소모하기보다는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해놓는 역할을 하고요. 뭐 잘 알려진 뚱보균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몸무게 차이만 약 32kg이 났던 나상이 나정이 자매. 언니만 초고도 비만인 이유. 정반대 체형의 원인이 정말 장내 세균 차이에 있을까? 두 사람의 유해균 차이는 4%. 언니의 장 속 유해균이 약 2조 마리 더 있는 셈. 유해균 중 일명 뚱보균으로 불리는 비만 세균 역시 언니가 48.5%로 더 높았다. 정말 설마 했는데 정말로 언니가 유해균의 비율이 동생보다 좀 많네요. 네. 그나마 이 두 자매는 3년 차이가 있으니까 네. 언니가 3년 더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 해외에서 이 쌍둥이 자매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 분은 비만이고 한 분은 날씬한 거예요. 이 비만 언니와 날씬한 동생 쌍둥이의 변을 각각 날씬한 쥐한테 투여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랬더니 비만 언니의 변을 투여받은 쥐는 뚱뚱해지고 날씬한 쌍둥이 동생의 변을 투여받은 쥐는 그대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결국 비만이 장내 세균, 장내 건강과 연관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